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이렇게 딱 잡혀지지 않으시는 분들, 확신이 마음에 있지 않아서 솔직히 방황하는 우리 교우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좀 자기를 분명하게 붙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나타나 주시거나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자기에게 주시면, 그러면 자기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논란만 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기적적인 체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자신도 우리 살고 있는 시대도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물에 비유하신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이고 하나는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샘물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 한 잔, 생수 한 잔을 마시고 살아나듯이 영혼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 이 샘물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물의 역사가 있는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이미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정도 차더니 그 다음에 걸어가 보니까 그 다음엔 무릎 정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도 건너가기 어려울 큰 강이 되더라.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강이 흐를 때 그 주변에 온갖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문명이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 그 증거가 있음을 아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로마가 그랬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서구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잘 믿지를 못하세요. 그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겠지. 아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한 사람,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뭐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아주 간단해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 이거 내 이야기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은 없습니까? 말씀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 이 불신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은혜의 뚝입니다. 큰 강이 흘러도 강둑이 있으면 그러면 그 둑 너머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불신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무섭도록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해마다 교회 표를 정했는데 어느 해인가 교회 표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정했고 생각할수록 기특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난감한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야, 목사님 뻥도 대단하다. 그러지 않을까? 도무지 표는 정했는데 그 표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눌리잖아요. 표만 거창하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표를 이미 공포했고 교회 단료까지 다 만들었다니까. 교인들에게 도대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설교할 건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책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이라.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내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아니,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니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모두에게서 은혜의 뚝이 터져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과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준 거예요. 날마다라는 책을 쓰신 서승직 목사님 계십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정직 목사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이제 어릴 때, 뭐 누구나 다 어릴 때 거짓말 하죠. 혼을 내고 거짓말을 하던 습관을 고치려고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를 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또 거짓말하면 이제는 곱으로 맞는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면 이제는 안 해야 될 텐데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약속은 했고 그러니 지켜야죠. 그러니까 매를 정말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이렇게 매를 대기 시작한 나중에는 100대를 때려야 되는, 맞는 아이도 기절하는 줄 알고 때리는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면 매를 맞겠다고 했으니 그때 마음이 정말 두렵더래요. 내가 잘하는 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매를 대었다면 너는 견뎌낼 수 있었겠냐? 그 말씀에 꼭부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매를 댔다면 내가 살아날 수는 있었을까?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리심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자기도 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달았는데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이제 뻔히 드러난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쯤 맞춰가지고 집에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막 풍선을 달고 뭐 웰컴이라고 붙이고 음식을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들이 이제 그냥 죽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버지가 알 텐데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고는 완전히 흙빛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막 잘 왔다 환영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더래.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거짓말할 때마다 매를 든 것을 용서해달라.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버지가 이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어느 순간에 아들의 서서히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을 느꼈는데 한 번은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더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그냥 아버지로 받아주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목회가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치리해 나갈 때 그때 아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그대로 교회 목회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가정 다 뒤바꾸고 일터 다 바꾸고 교회 다 바꾸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우리만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러고 버티니까 성령께서도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우리 난민들, 동해안 이재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아,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조금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수의 강의 역사를 그저 가족이나 내 가까이에 사는 사람 정도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나라와 민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 CCC 파송받은 김성철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큰 좌절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극한으로 가던 때예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교사로 갔는데 그 나라 사람 사랑이 안 되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다고. 나 더 이상 일본 선교 못 하겠다고 이제 포기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CCC 출신 세계 선교사님들 대회가 열려서 그 필리핀에 갔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요. 지금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일본 선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 사람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일본 선교사로 계속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어떻게 일본 선교사까지 왔는데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아, 세상에 자기 바로 앞에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래. 자기가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그 일본 목사님이 우는 얼굴로 김성교사님 우리 일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본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마음이 확 녹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일본 목사님을 끌어안고 두 분이 그냥 얼마나 울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조금 전에 기도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그 해외 각지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둘러서 있더래요. 그 한국 선교사님하고 일본 목사님하고 울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다 알지요. 그때 그 하늘 관계 다 아는데 그 두 분을 위해서 그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김성 선교사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뭐 사랑이 안 된다는 마음 없어졌어요. 일본을 향한 마음이 워낙 주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부릴 듯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 감정을 다 바꿔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은혜의 성령께서 와 계세요. 생수의 강이 와 계세요. 마가다락방 120문도는요 성령 임하기 전에 계시던 사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생수의 강이 막 넘치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 못하니까. 이제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그 뚝이 터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는 바로 저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3시에 드리는 스크랜턴 선교사님 서거 100주년 영성집회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의사분이세요. 예일대학 나오고 뉴욕의대 나오고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한국 그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가운데 살던 이 한국에 137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선 거예요. 그분은 의사셔서 처음에 정동에 병원을 거기서 내었는데 그 정동은 잘 사는 사람, 양반들 그리고 외국인 공관들 그런 제가 몰려있는 곳이라 가난하고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신분 낮은 사람들은 감히 올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먼저는 서대문 바깥 애옥에 지금 아현동이죠. 아현동 고개 그때는 전염병 도는 사람들 그쪽으로 그냥 다 수용해 놓은 곳 어린 아기들 죽으면 그 아기들
시신 묻는 곳, 사람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애옥의 언덕에 거기 병원을 세우고, 또 동대문 거기에 낙산 언덕에 거기에는 그 이 가죽으로 구두 만드는 사람, 갑밭이라고 하죠. 백정,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언덕에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또 하나는 남대문 상동 언덕에 거기에 종일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그 시장터에 거기에 품꾼 노릇하는 품팔이꾼,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거기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근데 그곳이 다 지금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 우리 감리교회 모교회들이 다 됐어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 선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극심한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에 이르러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 선교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길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절망감이에요. 이 일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우리나라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되어지는 일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내게 믿음이 안 생길까? 안 되겠구나. 절망인데 왜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걸까? 제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알기는 아실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실까?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제 안에 계셔. 생수의 강이신 그분이 제 안에 계시던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그분이 지금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면 이건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신다. 영적 대각성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순종.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오직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시라. 그분은 세상을 뒤바꾸실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뭐 억지로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 성령님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강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어떤 가족이라도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나라와 민족도 바뀐다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의 순종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리라.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리라. 주님 저를 쓰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대부흥이 임하기를.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데 주님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이건 너무 억울해. 3년 동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부흥을 이루세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되시는 분, 그분들만 좀 일어나 보세요. 주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은혜의 뚝이 되지 않고 은혜의 뚝이 터지는 역사가 제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인데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